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오늘은 사도전다 셀바라지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회와 나의 군대에게 새로운 검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군대들이 새로운 영적인 전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나의 장군, 나의 군대들아 일어나라. 나의 만찬을 준비하라. 만왕의 왕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이제는 나의 군대들아 장관들아 너희들의 날들이 준비되었다. 열방 가운데 나의 백성의 군대를 일으켜라. 하나님의 군대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깊은 어둠의 군대를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빛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군대가 어둠의 지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비수처럼 나갈 것이고 암흑 가운데 있는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진 곳에서 계획되고 있는 악한 자들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적의 군대들을 파괴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지역에 있는 전염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에서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덮었지만 히브리 민족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주님의 빛인 예수님의 보혈의 검을 높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전염병이 여러분의 가족과 공동체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검인 보혈을 사용하면 그 전염병은 파괴될 것입니다. 나의 군대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하늘의 영적 무기들을 준비하라. 주목하라. 주목할 것은 전쟁을 위해서 실제 칼이나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나의 전장의 장군들아 마지막 때 군대들을 위해서 일어나라. 유엘서 3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의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의 눈은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의 군대들과 장군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첫 번째 군대는 네 생물 중 사자와 같았습니다. 이 군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두 번째 군대는 네 생물 중 송아지 모습 같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들소와 같이 강력해지는 것을 돕게 될 것입니다. 소 중에서 들소는 매우 강력합니다. 세 번째 군대의 모습은 네 생물 중에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교회와 백성들에게 비밀스러운 계시를 알게 하라. 마치 엘리사가 비밀스러운 것을 안 것 같이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는 마지막 때 적들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계시록의 네 생물은 하나님의 군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검을 날카롭게 하라. 너희의 낯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요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과 10대들 목사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수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이 무엇을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자 부대, 송아지 부대, 독수리 부대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요? 모든 부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을 가지고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닌 전투적인 능동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강력하고 영적인 신비함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의 브레사자 기도타임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성공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기도로 어둠의 견고한 진을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보내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브레스자 기도 타임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진두지휘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